일단은 우리 건전하게 사귀다가. 건전? 그거 언제적 말이냐? 건전. 그나저나 저 많은 대학 중에 우리가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나? 있을 거야. 어딘가 널 받아줄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았다. 사회 기여 배려자 전형. 파랑대 사회과학부. 넌 대학 왜 가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 적성을 찾을 수 있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 걸 찾으면 여기가 뛰잖아. 포인트까지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면접만 보면 파랑대 가는 거야? 한희 선배, 무슨 백 있어요? 백? 어, 하늘이 돕나 봐. 제11호 태풍 라나님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 아니야, 그냥, 면접 그렇게 하는 게 어때? 서류 합격시켜준대. 여기밖에 없어. 고마워서라도 난 꼭 가야 될 것 같아. 저기 지금 학생들이 많이 못 왔다는데요. 이제라도 연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살면서 태풍이 몇 번 올까요? 예? 그럴 때마다 매번 미루고 관둘까요? 다음 가죠. 다음 학생들 오세요. 수고했어요. 다음 가죠. 저기요. 저 진짜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남들보다 좀 느리긴 한데 포기하진 않거든요. 뭐든지 끝까지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노아의 달팽이예요. 달팽이 한 마리 키워보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아유, 뭐 아직 정신 안 왔잖아. 그래, 승조랑 나란히 보러 가면 되겠네. 저 시험 안 볼 거예요. 어? 뭐? 시험 안 본다고요. 대학 안 갈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하고 싶은 게 없어서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백승조, 일단 시험은 보고 대학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잖아. 시험도 안 봤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생기면 어떡해? 땡큐. 근데 이거 잠 오는 거 아니지? 어? 어? 보경우, 운전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어? 야, 졸리실 때!
지금 누구 인생은 다 망쳐놓고 화장이나 하고 싶어요? 어? 선배가 줬다면서요. 감기약. 그거 먹고 시험 시간 내내 자다가 종치기 직전에 다 찍고 나갔대요.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왜? 아니요. 이걸 보니까 내가 진짜 천재 맞구나 싶어서요. 울려라. 여보세요? 네! 네, 맞아요. 지금 다른 합격자가 등록 포기를 해서요. 우한이 학생 추가 합격이 가능한데요. 이건 내 선물? 뮤지컬 티켓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이야. 극장 앞에서 우리 2시 반에 만나자. 어디세요? 어, 한이야! 너 극장 앞이지? 어, 근데 어떡하니? 차가 너무 막힌다. 어, 차 안 막혀! 어,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봐. 저기, 한이야! 일단은 너 먼저 들어가. 그리고 표 한 장 창고에다 맡겨놓고. 네. 기억나진 않아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왜? 좀 꼬집어줘? 태산대 면접 볼 거지? 도대체 왜 그렇게 대학대학 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 네가 똑똑한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분명히. 그리고 뭐 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데 그냥 재밌게 살아. 재밌게. 재미? 우리 외할머니가 맨날 그러셨어. 한이야, 재밌게 살아. 재밌게. 넌 재밌고 남은 행복하게. 파랑대 오면 내가 재밌게 해줄 텐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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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좀만. 아들, 잘하고 와. 화이팅! 어? 야, 야, 한이야, 어디 가? 어, 안 되겠어.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태산대 들어가는 것만 보고 올게요. 사고 났었어. 기억 안 나? 승조는요? 승조 시험 보고 있겠지. 너 입원 시키고 바로 갔대. 다행이다. 오셨어요?